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성독서 신저 제10판 시민 법강의 3위도 1451페이지 로마자 6번의 임대차의 종류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양가로 1번의 임대차의 종료 원인, 반갑 1번의 종료 기간의 만료.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 없이 임대차는 종료한다. 방가로 2번에 해지 통고. 동그라미 2번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한다. 동그라미 2번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 약정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해지권이 고려된 때에는 635조가 준용된다.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권제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그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방가로 3번의 해지. 일정한 경우에는 존속 기간에 약정 의무를 묻지 않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때에는 즉시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동그라미 1번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동그라미 2번에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동그라미 3번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동그라미 4번에 임차인의 차임 면책이 2기 차임에게 도달하는 때, 동그라미 5번에 그 밖에 당사자 일방은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그렇다. 양가로 2번에 임대차 종료의 효과. 존속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물론이고, 해지 통고나 해지에 의하여 임대차가 소멸하는 때에도 1459페이지. 임대차는 장래를 향한 소멸한다, 즉 소급효과 없다. 그리고 해지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은 원상회복의 의무, 임차물의 반환 의무를 지고, 그 반면에 일정한 경우에 비용상환 청구권, 지상시설물 또는 부속물에서 청구권, 철거권 등을 가지는데, 그에 관해서는 앞에서 모두 살펴보았다. 팔려보겠습니다. 양가로 기록에 원고 등이 본권 대지를 망 부친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망 전에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본권 토지를 원고 등의 망부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 등은 그 부친의 사망으로 그의 피고에 대한 위토시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도 승계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피고 등의 망부에 대한 본권 토지의 임차권을 원고 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양가로 2연의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 등기에 말소 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에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수 있다. 양가로 지급.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대한 사용 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 사유에 기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그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인이 이행불능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하는 다른
한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 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더 나아가 장래 그 목적물의 임대차 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하여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음은 없음으로 인한 일시 수입 손해는 이를 별도의 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를 갑이 자신의 비용으로 을명의 건축을 신축하고 그 건축의 일부를 일정 기간 임차하여 전대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으로 공사비 등을 회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를 임차 사용하다가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갑이 지출한 공사비를 계약 기간 동안 지출할 차임 총액 중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보아 을은 갑에게 위 공사비에서 갑이 건물을 실제 사용 수익한 기간에 총 계약 기간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네, 여기까지가 민법상 임대차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외에 특수한 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